이것! 우리가 재배하는 농작물은 주로 5.5 내지 6.5 정도의 중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. 그래서 그걸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탄생한 옥상 정원, 그 노력 덕분이었을까요? 해가 거듭할수록 풍작인데요. 올해는 특히 수박이 풍년입니다. 이건 잘 익은 거예요. 아니, 수박을 잘 익은 건 꼬투리의 뭐지? 이 털이 좁고. 야, 이거 조만간 야자수 생기겠는데. 야, 없는 게 없어요. 수박은 혼자 재배하기가 힘들어서 공동으로 재배하고 함께 수확을 하는데요. 무거워라. 너무 잘 익었다.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따야지. 이제 봐. 너무 잘 익었어요. 공주님. 도심 속에서 키운 수박. 작은 잎채소를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일 것 같은데요. 아, 얼마나 먹었어요.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더 달고 맛있어요. 개인 텃밭을 따로 가꾸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옥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 공동 텃밭. 이곳은 그동안 텃밭을 가꾸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도 함께 수확하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. 신나는 수박 수확이 끝나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. 짜잔! 이야, 속 한번 탐스럽네요.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주민들의 정성으로 자란 수박,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? 아니, 얼굴 쪽팔리신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콘크리트로 사방이 막힌 아파트 단지에서 옥상 텃밭이라는 새로운 사랑방을 만든 사람들. 다른 아파트에도 멋진 텃밭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. 멀리 퍼졌으면 해요.